1980년 4월 14일 일간지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직 발령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란 자리는 강요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이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겸직을 한다면 군과 민간 두 가지 중요한 정보망을 한 손에 쥐게 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12.12 이후 정치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던 신군부가 실체를 드러낸 중요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은 민간인이어야 하고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겸직 발령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루어진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과 겸직 발령을 낸 것이어서 그 경위가 더욱 궁금합니다. 중앙정보부를 더 이상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각하께도 진언을 드렸지만 나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대통령에게 가서 이것은 내 권한 문제도 아니지만은 진언을 합니다 하고 말하기를 정보부를 저런 흐트러진 상태로 두지 말고 빨리 책임자를 임명을 하되 군인으로서 하지 말고 민간인 출신으로서 임명을 해서 정보 개통을 양립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